역사 문제도 하나 얘기된 것은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뭐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몇 년 그거를 조사를 했고 또 그 전 정권에서도 또 했고 뭐 두 차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또 어떤 그 월간지에 아주 그거를 그때 뭐 증인까지 해가지고 속상하게 난 거를 제가 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. 그렇게 나왔는데도 또 뭐 조사할 게 더 있다고 밝힐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그거는 뭐 해야 되겠죠.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권이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다. 계속 과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. 그것만 계속 오르니 그러니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여유가 과연 지금 우리 정치권이 있나? 국민의 삶이라는 건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또 하루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정신을 쏟으면서 우리 할 일은 언제 할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좀 건설적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.